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여러분은 빈대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염치 없이 남에게 피부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 아니면 사람이나 동물 몸에부터 피를 쭉쭉 빠는 해충?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올랐나요? 보통 빈대하면 남에게 빌붙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겠죠? 아마도 해충인 진짜 빈대는 요즘 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초가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저 머나먼 옛날 빈대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기에 이런 속담까지 나왔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벌써부터 몸 구석 어딘가 간지러운 느낌이 드신다고요? 남에게 비부터 먹는 빈대 같은 사람들은 일단 저 멀리 치우고 사람과 동물들에게 비부터 피를 쭉쭉 빠는 해충 빈대, 이 빈대에 관해 다 같이 알아봅시다. 빈대. 이름만 들어도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한 이 벌레. 빈대는 여전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말썽쟁이 해충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호텔에 묵던 투숙객 두 명이 빈대에 물려 소양증 그리고 피부염으로 확대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실제로 이 빈대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투숙객에게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대로 인한 이런 말썽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6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어느 부인이 유명 호텔을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부인이 그 호텔에서 숙박하는 3일 동안 온몸이 빈대에 물려 마치 피부 전체가 불에 데인 것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소송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이때를 전후하여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빈대 출몰로 인한 소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유럽 여행 중 저렴한 호스텔에서 bedbug, 즉 빈대에 물렸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후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온 지구에서 대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빈대. 무서운 존재임은 분명하네요. 빈대는 사람이 사는 공간 실내에 벽, 장롱, 책상, 가구, 침대, 문, 매트리스 등 어디나 틈이 있으면 들어가 있다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틈에서 나와 사람의 몸을 여기저기 이동하며 주둥이의 긴 침으로 피부를 찔러 피를 빱니다. 빈대가 피를 빠는 동안에는 누구나 알아차리지 못하죠. 사람들 몰래 배를 채운 이 빈대들은 날이 밝으면 다시 틈새로 몸을 숨겨 시치미를 떼곤 합니다. 하지만 시치미를 뗀다고 해서 몰래 한 나쁜 짓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빈대에 물린 곳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 굉장히 가렵고 붉게 솟아오르죠. 게다가 긁다 보면 상처가 커져 곪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피를 빨고 상처까지 남기는 나쁜 해충 빈대. 빈대의 특기는 바로 흡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서 지어진 이름이 드라큘라 빈대라고 불리는 빈대도 있습니다. 이 드라큘라 빈대는 매우 고약한 곰팡내 같은 특이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 냄새는 그들의 페로몬이며 몸 아래 뒷다리 부분에 있는 분비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하게도 이 페로몬이 짝을 찾는 데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빈대는 생명력 또한 지긋지긋합니다. 한 실험 보고에 의하면 빈대는 건조한 조건에 잘 견디며 영하 16도에서도 5일간 죽지 않았으며 32도에서는 15분 만에 죽었고 온도가 45도가 되자 7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또 빈대는 1년간 굶어도 살아있었으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고양이, 개, 닭, 새, 쥐, 토끼 등의 포유동물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몸서리 나는 빈대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에 빈대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침대 다리를 물통에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빈대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올라가 잠자는 사람 바로 위에 뛰어내린 뒤 피를 빨아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빈대는 시각을 이용하여 사람을 탐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체온과 호흡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여 찾는 것이죠. 빈대의 체온 감각 능력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될 수 없으나 빈대를 담은 상자를 적군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은 길목에 놓아두면 사람이 접근했을 때 체온을 느낀 빈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진동을 탐지하여 적의 접근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빈대의 완전 박멸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과거에는 DDT 보급으로 빈대를 박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DDT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DDT 외에 다양한 살충제가 출시되었으며 강력한 살충제는 사람과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명서를 잘 읽고 따라야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빈대 퇴치제 중에는 실내를 밀폐한 뒤 살충가스를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뿜어 나오도록 하고
4-5시간 후에 문을 열어 환기를 잘한 뒤에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는 훈증 살충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초음파 퇴치기, 살충제, 천연약품 등 다양한 종류의 빈대 퇴치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빈대, 강력한 살충제의 보급과 인류의 기술과학 발전으로 현재에는 흔히 볼 수 없는 해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둠 속에 숨어 종종 인간을 괴롭히는 음침하고 지긋지긋한 빈대, 인류가 빈대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